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부 유하. 자, 오늘 해볼 거는 We become what we behold.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된다. 무려 플레이 시간 5분에 한글화에다가 꽁짜인 갓게임. 우리는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 희망하는 대로 된다 이건가? 우리가 도구를 만들듯이 도구도 우리를 만든다.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마우스로 움직인 후 클릭, 마우스로 움직인 후 클릭. 찍어버리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이 사람 찍어볼게. 신사 양반. 우훗, 멋진 모자. 어? 야, 그냥 찍었더니만 사람들이, 아, 지금 뉴스 같은데 나왔나봐. 약간 풍자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커플들 딱 찍어서 올리면 커플들 유행하는 거지. 아주 방을 잡아라 아주 그냥. 어? 아, 이러네. 이거 무슨 뜻인 줄 알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이게 그냥 사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돼서 지금 마녀몰이 같이 뭐 그렇게 되는 건가? 뭐 찍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 이 사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재밌는 건데 이걸 찍지 말라고 하네. 이 사람 한번 또 찍어볼게. 모자는 더 이상 힙하지 않아. 벗어야지. 아, 이게 대중매체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메시지가 있는 게임인가 봐요. 얘는 왜 찍었는데 별거 없지? 얘가 제일 지금 재밌는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걸 TV로 한번 찍어볼까? TV 안에 TV 겁나 시끄럽네 지금. 그리고 아, 깜짝 놀래켰어 얘가. 우우, 놓쳤네요. 아, 얘가 사람을 놀래킬 때 이걸 찍는 거야. 이건 기사화 될 수 있다고. 놀래킬 때? 지금이야! 미친 네모의 습격. 헐, 저놈 미친 네모야. 피해 다녀. 공개수배 붙어버렸네. 네모로 한번 찍어볼까? 얘는 그냥 네모인데? 얘는 뭐 별거 없네. 누가 소리 내는데 이거 뭐야? 누구를 무서워하는지도 찍어봐요. 아, 얘가 뭘 무서워하고 있구나 지금. 동그라미가 네모 보고 지금 놀래서 가. 얘는 미친 네모 아니고 그냥 네모인데 쫄아가지고 가네. 찍었어. 동그라미는 네모를 무서워한다. 어? 이것들이? 나 죄 없는 네모들을 지금 무서워한다고? 킹받네. 네모랑 동그라미랑 만나면 뭔 일 생길 것 같은데 이거 백방. 둘이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네모는 동그라미를 무시한다. 와,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지금 얘들이 지금 서로 사이가 나빠졌어. 이건 또 뭐야?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나오는 걸 누가 보겠어. 화제 거를 찾으라 이건가? 뭐야? 이것들 싸우나? 놓쳤네요. 지금 네모가 동그라미 무시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애들도 지금 열받았거든. 서로 지금 열받는 상태인데. 소리 지른다 이제.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한다. 서로 다 미워하고 있어. 이 미친 네모 한 명 때문에 지금 서로 얘들이, 상관도 없는 애들이, 정상 애들이 서로 싫어하고 있어. 이제 네모도 동그라미 미워하네. 진짜 어이가 없다. 서로 퍼지고 있죠? 동그라미는 네모를 미워한다.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평화가 중요합니다. 평화는 지겨워. 폭력적인 게 더 인기 있어. 더욱더 자극적인 걸 찾나봐. 우리 또 싸우는 거 보자. 거의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사진에 찍히는 대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네. 그냥 오해든 그게 진짜든 뭐 상관없이 모두가 모두를 미워한다. 고일 느낌표 겁나 급해가지고 일 쳐서. 이 아저씨 뭐야? 이 아저씨는 안 건드네? 미친 네모한테로 가고 있고요. 모자 유행은 다 끝났어. 못 들었어? 귀뚜라미 귀뚤귀뚤. 찍어! 두려워하라 분노하라. 뭐야 이 총을 들고 난리야. 다 찍어. 절규하고 있다. 두려워하라 분노하라. 대량 살상. 이 살점 튀는 거 봐. 근데 이거 네모가 더 유리하다. 얘는 지금 샷건 들고 있거든? 살점 보세요. 두려워하라 분노하라. 점점 퍼지고 있네. 싸우는 인원들도 도끼랑. 헐, 광기야 광기. 미쳤어 그냥. 이제 이건 TV가 아닌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로 지금 뿌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와, 처음에 미친 네모 하나 때문에 결국 엔딩이 이렇게 나버리나? 그렇습니다. 무료 게임답게 뭐 분량이 길지는 않으나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결국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얘들만 살아남았네. 커플만. 커플 사진 찍어볼까? 이게 근데 그런 것 같아. 약간 뉴스 나면은 뭐 가짜 뉴스도 그렇고 선동당할 수도 있잖아. 찍히는 대로만. 왜 유명한 짤 있지 않나요?
그래 이거야. 이거 유명한 짤.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랑 지금 살인을 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찍는데 오히려 TV에 비치는 모습은 도망가는 사람이 지금 칼 든 것처럼 우리가 찍는 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찍히는 요 구도 하나 찍히는 대로만 우리는 믿고 보는 거야. 고로 이 게임의 교훈은 보이는 대로 무조건 믿지 마라. 와우!